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장대 양봉으로 빡 갑자기 쏙 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대 양봉에 들어가도 되는 자리가 있고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장대 양봉이 섰는데 예, 이걸 기준선 지나쳐서 위로 이렇게 쓴 게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예, 잡아도 될 수 있는 영역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눌림에 잡아야 돼요. 항상. 놓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장대 양봉이 빡 있으면요. 이게 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0이구나. 기억하세요. 0. 우리가 줄다리 갈 때 0 차. 0 차. 0이 예, 힘을 주는 자리. 차는 쉬어가는 자리. 아셨죠? 영차.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 종목을 잡을 때는 강력하게 힘이 들어오면은 앞, 예, 물고기 잡는 거예요. 발굴. 발굴된 종목이 쉬어갈 때 잡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에 추격하지 말고 영이 들어왔다가 쉬어가는 자리에서 예, 잡아라. 그게 월등히 여러분들 이득입니다. 대부분이 영이 들어오고 일목기용표의 기준선에서 쉬어가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5분봉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누군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추격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격하면 안되고 딱 보면은 여기 보면 빨간색 선이 하나 보일 겁니다. 요 노란색 선 있잖아요. 요 노란색 선 안에 빨간색 선 하나 있죠. 요게 기준선이거든. 영할 때 여기 잡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요 아래 꼬리를 잡는 거예요. 항상 이해돼요 안돼요? 잘 봐요. 주가가 강력하게 이렇게 빵 뛰어오릅니다. 그럼 여기서 추격하면 여러분들 물려요. 그래서 기다리면은 요 기준선 부분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잡는 거다. 여기가 강력하게 뭐 0이잖아. 0 차에 잡는 겁니다. 차에. 아시겠어요? 여기서 잡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강력하게 0이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 이 눌림목 자리를 여기서 잡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쉬어간다고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은 에너자이저야. 안 쉬어가.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돼요. 단타 같은 경우는 5분봉으로 쉬어가는 자리 찾으면 되고 1봉, 예, 중장기 같은 경우는 1봉으로 쉬어가는 자리 찾으면 돼요. 1봉으로. 항상 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어가는 자리.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